안녕하세요.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. 오늘은 좀 간단한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 텐데요. 내용은 사실 깊은 내용이지만 내용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. 자폐나 아스퍼거가 완치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. 자신의 아이가 치료 중이고 있다면 정말로 자신의 아이가 자폐를 벗어나서 정상 범주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갖다 고민하고 계시다면 판단하고 싶다 했다면 이 세 가지 항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. 세 가지 능력이요. 이거는 되게 간단합니다. 여러분들이 자신의 아이가 사회성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아이들보다 1년이 떨어졌든지 2년이 떨어졌든지 3년이 떨어졌든지가 계산이 될 겁니다. 자, 이런 식의 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갖다가 공부하고 비교해서 비교하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1학년 수준의 실제 나이는 3학년인데 학력 수준이 1학년 정도 수준이다. 이래서 한 2년 정도의 공부에서 학력의 갭이 있다면 이 2년 정도의 공부의 갭을 쫓아가고 싶다. 너무너무너무 공부를 못해갖고 2년이나 뒤쳐져 있다. 이런 아이가 공부를 쫓아가서 자신의 학년과 똑같은 평균 범주로 회복을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.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공부를 아무리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. 공부를 아무리 가르쳐도 된다는 거 아니야. 학원 많이 보내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고 제일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어 해야 됩니다.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해야 돼요.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. 공부에 대한 열의가 없는 한 아무리 가르쳐도 그 갭을 메꿀 수가 없어요. 두 번째는요. 이게 굉장히 생물학적인 건데 아이가 읽고 쓰고 듣고 하는 이 수업 과정에 참여가 정확히 돼야 됩니다. 보이지 않으면 아이가 수업을 갖다가 집중할 수가 없죠. 들리는데도 이상이 있다면 청각이나 시각이나 이런 것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이는 열의가 있다더라도 수업에서 습득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.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. 아이가 공부를 갖다 실제 하고 싶은 정도를 넘어서 공부에 습득이 가능할 정도의 평균적인 지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. 평균적인 지능을 갖고 있다면 그 다음인 열의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지능이 정상 범주해야 된다. 세 가지 요약해 봅시다.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야 된다. 그 다음에 읽고 듣고 보고 하는 이 과정이 원활하게 감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.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아이가 지능이 평균적이어야 된다. 이거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. 우리 자폐성 장애 아이들, 아스퍼거증후군이 있는 아이들은 보통 2, 3년 정도 또래와 격차가 있습니다. 이 격차를 갖다 메꿔내고 따라잡아야 정상 범주로 우리가 판정이 될 수 있거든요. 이게 몇 년이라고 할지는 다음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은 학력 격차를 줄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제일 첫 번째 조건 뭐냐? 아이가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듯이 사회성 발달에 대한 욕구가 강력해야 됩니다. 즉 뭐냐? 사람들과 너무너무 놀고 싶어 해야 됩니다. 혼자 노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노는 것을 즐기는 아이로 바뀌어야 됩니다. 사람과 너무너무 놀고 싶어야 돼요. 애들을 좋아한다고 하는 가끔가다 자폐아들이 혼자 막 놀다 가끔 휙 뛰어들어가는 게 그게 아닙니다. 일관되게 혼자 있기보다는 사람하고 노는 것의 즐거움들을 계속 표시하고 사람과 놀고 싶어서 그 요구를 푸시를 해줘야 됩니다. 그런 특성까지 갖춰지는 걸로 정확하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. 두 번째는요. 이 아이들이 사람에 대해서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본다. 즉 눈 맞춘 능력입니다. 사람 소리를 듣는다. 호명 반응입니다. 사람하고 상호작용해서 주의 집중력을 유지한다. 그리고 이 사람들과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즉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, 감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. 아주 안정적인 눈 맞춘 능력과 아주 안정적인 호명 반응 능력, 그리고 언어 능력까지도 갖춰야 됩니다. 이것이 있어야 그래야지 감각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습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. 세 번째로는 이 상태에서 사람을 좋아하고 이제 사람하고 놀 수 있는 기능까지 갖췄는데 실제 그 다음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소셜 스킬, 즉 사회적인 기술을 배워야 되거든요.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좋아한다, 나빠한다, 싫어한다를 배워서 피드백을 해갖고 자기를 조절하는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. 그 학습 능력을 갖춘 능력이 바로 지능 영역입니다. 그래서 지능이 온전하다면 이 아이들은 회복될 수 있는데요. 지능이 실제로 치료해보니까 현격하게 떨어진다면 이 아이는 정상 범주로서의 접근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자, 보세요. 세 가지 조건 동일한 겁니다. 여러분들의 아이가 지금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면 됩니다. 제가 누누이 자꾸 얘기하지만 엄마 아빠는 정상 범주로의 발달을 바라요.
그런데 애는 세월이 흘러갑니다. 이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. 이 세 가지 조건이 빠르면 6개월, 늦어도 12개월 내에 회복이 돼야 됩니다. 12개월 내에 회복이 돼야 돼요. 그런 아이들은 정상 범주로서의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. 12개월, 6개월 때 많이 좋아졌어요. 그러나 아니에요. 그러면 그것은 결함들이 있는 거고요. 제가 말씀드렸던 발달 궤적에서 정상 범주로 회복하는데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. 이게 형격하게 일반 아동 수준으로 회복이 돼서 세 가지 조건들을 확보해야 됩니다.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 세 가지 조건이 6개월, 어떤 치료를 6개월 했다, 1년 했는다 했는데도 이것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치료는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.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 훌륭한 주장을 한다더라도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. 새로운 치료법을 모색하셔야 될 때입니다.